그거 알아요? 변호사 제일 중요한 게 치킨 시켜서 치킨 남기는 게 진짜 중죄예요. 처벌받아요. 진짜요? 어디 치킨을. 안녕하세요, 마이른입니다. 게임 좋아하시나요?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게임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하거나 채팅으로 비아냥거리거나 나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변호사분들이 모여있는 큰 사무소에 왔습니다. 와! 제가 오늘 온 곳은 바로 유촌이란 곳인데요, 변호사분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고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저는 법무법인 율촌의 이예나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율촌의 송현창 변호사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거 진짜 많이 가져왔는데 다 질문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물론이죠. 아, 제가 진짜 이 변호사분들을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제로 만난 건 처음이어서 되게 떨려요. 저도 우리 마이린 실제로 처음 봐서 너무 긴장돼요. 아,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이제 마이린 TV 구독자분들 중에 이 변호사가 꿈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한번 로펌 둘러봐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물론이죠. 같이 따라가실까요? 하나, 둘, 셋, 고고! 저랑 같이 들어가실까요? 와. 어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게임에서 많이 봤었는데, 게임에서 인신공격이나 뭐 욕, 뭐 마이크가 있으면 뭐 마이크로 욕하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보통 그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나쁜 말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우리 형법은 공연히 상대방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영상 보신 분들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야, 무섭네요 진짜. 그러면은 게임에서 욕한 거를 어떻게 증거로 남겨서 신고를 하면은 감가는 거예요? 그럼요. 모든 죄가 다 처벌받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게임에서 나한테 욕을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하고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어떤 욕설을 했다는 증거를 전부 다 남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즘 유튜브에 자꾸 나오던데 혹시 기철이 패드립 영상 보셨어요? 아, 그거는 초중딩은 다 알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네. 그럼 다행이다. 저랑 같이 그 영상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기철이랑 희선이가 뽀뽀를 안 했는데 기철이랑 네. 희선이랑 뽀뽀했다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이렇게 거짓말로 기철이에게 망신을 주는 것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해요. 내가 언제 너랑 뽀뽀했냐? 네, 폭행죄죠. 이렇게 친구들을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가방이 보니까 묵직해요. 이렇게 묵직한 물건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해서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친구들에게 가방을 던지시면 안 돼요. 내가 뭘 어땠다 그래? 너 때문에 애들이 놀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이게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 아버지도 없는 게 까불어. 그리고 그 뒤에 명대사가 나오죠. 아,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 계시다. 네. 우리 아버지는 미국에 있어. 곧 돌아오실 거라고. 뭐? 바보야,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 희선이 아버지가 미국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시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은 사실대로 얘기했으니까 아무 죄가 안 되나요? 아니요. 네,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다 들렸고 망신을 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망신을 주거나 뭐 모욕감을 안겨주거나 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럼 온라인 게임상에서 채팅으로 하는 것도 그런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성립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1대1로 게임을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유저들이 그거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꼭 캡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이린이 굉장히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어? 테스트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나요? 중학생인 친구 영식이가 있어요. 영식이가 게임기를 너무 사고 싶은데 용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영식이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드라마에서 고등학생이 알바하는 거 많이 봤는데 네. 중학생이 알바한단 말은 못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책에서나 드라마에서 못 봤어요? 네. 놀랍게도 정답입니다. 와~ 근로기준법에 관련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직업의 예외가 하나 있는데 아역배우 같은 예술종사자예요. 예술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13세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아역배우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인허증은 어떻게 받아요?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에 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자세한 절차가 약간 까다로워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다시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길을 가던 영수가 지갑을 주웠어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줬는데 오히려 주인이 돈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 영수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영수는 돈을 안 가져갔으니까 처벌을 안 받지 않을까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그 지갑...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그 주인분이 내 지갑에서 돈이 없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소를 할 거야 라고 주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영수가 30만 원을 가져갔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지갑을 주워서 뭐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했을 때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상대방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장만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면은 만약 이제 뭐 바닥에 그냥 돈이 떨어져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돈이 떨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주워서 가져도 돼요? 유실물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떨어져 있는 돈을 이제 주인에게 찾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꼭 부담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유실물법에는 그런 물건을 찾아줬을 때 그 주인이 그 물건 가액의 5에서 20% 상당액을 보상해줘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은 좋은 일하고 또 보상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인가요? 변호사는 사실 하는 일을 딱 한 가지로만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마이린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대신해서 해주면서 판사님들의 판단을 받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중요한 거래 같은 거를 할 때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아니면 협상을 대신해 주거나 그런 일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법률 사항들을 안내해 주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사람의 억울한 일을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힘든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고 공감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생각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설득력 있는 말과 글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과 개발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라서 힘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변호사란 직업이 얼마 버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얼마 버세요? 특정한 금액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얼마 버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부터 유니세프에 쭉 기부를 해왔는데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부 액수가 점점 늘어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생 때는 기부하면서 속으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대신해 드릴게요. 큰 변화네요. 그럼 시청자분들 중에 이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굉장히 뿌듯한 직업이에요. 남을 도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꿈꾸고 계신다면 아마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 공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잘 겪어내고 이겨내신다면 변호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도왔을 때 분명히 저와 같이 뿌듯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변호사를 꿈꾸는 그 유튜브 친구들이 열심히 해서 같이 이 법조 영역에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두 분의 변호사 분들께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과 친구들이 궁금했던 점을 한번 질문해 봤는데요.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이번 영상으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 또 그 궁금증을 해결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질문 받아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